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3월경 개발진에게 직접 질문을 해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어 개발진이 전 세계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현재 궁금한 점을 질문해달라고 하였는데 오늘 드디어 여기에 대한 일부 답변 내용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몇몇의 문제점들을 다룬 답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룰 질문은 총 9개입니다. 첫 번째, 한국 쪽 질문입니다. 스트리머의 저격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답변으로는 14.15 패치에 적용된 수락 버튼의 거절 페널티 대폭 상승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부작용이 얽혀있는 문제이긴 하나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하죠. 두 번째, 유럽 쪽 질문입니다. 최근 게임에서 원거리 딜러가 득세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드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상황의 개선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으로는 스플릿2에서는 원거리 딜러를 일부 개선해 지속적으로 겪는 만족감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 높은 MMR 프로신에서 다른 라인의 원딜 챔프가 등장했으며 14.15, 16 패치에서 이를 개선하고 계속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세 번째, 중국 쪽 질문입니다. 다이아몬드 Q 이상에서 자동 선택 포지션이 배정된 플레이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다. 각 팀 자동 선택 수를 맞출 계획이 있나? 답변으로는 자동 선택 및 부 포지션 관련 패치가 8월 말인 14.17 패치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다음 달에 나오는 개발자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브라질 쪽 질문입니다. 적군의 명예 투표 재도입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으로는 재도입이 되며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명예 체계의 보상은 딱히 명예롭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시즌 보상을 걸고 불건전한 행동을 막는 방식을 원하는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그렇기에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명예로운 플레이어를 집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명예 체계 변경 사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라틴 아메리카 쪽 질문입니다. 고이트롤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으로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정밀화된 감지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을 다 팔고 요정의 부적 같은 걸로 템창을 채우는 행위, 궁극기의 쿨타임이 돌 때마다 허공에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행위 역시 포함이 되며 또한 여러 게임에서 신고가 누적되는 유저들의 비율을 따져봐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죠. 참고로 이러한 불건전한 행위로 인한 보상의 내역 역시 라이엇은 공개를 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감지 정확도는 약 70%이며 개발진들은 이 수치를 납득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언급드린 정밀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계속하여 시도해 나간다면 더욱이 감지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유저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남아시아 쪽 질문입니다. 신규 유저들의 높은 티어 배치 문제는 어떡할 것인가? 답변으로는 지난 패치에도 적용했듯이 신규 유저 협곡 일반 게임 조건 추가와 더불어 부계정 감지 개선을 위해 작업 중에 있다고 하죠. 일곱 번째, 북미 쪽 질문입니다. 화제였던 업데이트를 약속한 숙련도 체계는 어떻게 돼가는가? 답변으로는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새롭게 개편하여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역시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덟 번째, 전 세계적인 질문입니다. 뱅가드는 잘 작동되는가? 답변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고 잘 작동되고 있다고 지표를 보여주며 보이시는 것처럼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빈도도 줄었고 라이엇은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아홉 번째로 전 세계적인 유저들의 질문이었던 유미 삭제는? 에 대한 질문에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조크식으로 넣은 내용 같긴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긴 했지만 현재 영상에서 다루기에 큰 비중이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프레스티지 대상은 제리, 다이애나, 스웨인, 케이틀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어뷰징 조치를 취했고 더욱 검토할 예정이고 원딜이 라인 오는 현상을 개선했고 부 포지션, 자동 선택 등 신규 대전 검색 시스템 도입 예정이고 신규 명예 시스템 도입 예정이고 부계정 감지 작업 중에 있고 숙련도 체계 새롭게 개편했고 유미 삭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플레이오프 관련 그리고 14.1P 패치는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가 등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